경기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달 4일 윤 25개국 정상과 회담이라는 기사입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48개국 참석.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다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8개국 대표가 참석합니다. 기내어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중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라며 초청한 모든 국가가 초청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25개국에서 국왕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하고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공식 방문국의 시에라티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리타나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엽니다. 본 행사인 정상회의는 6월 4일 열리고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게 됩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도 반도체나 항공이나 전기차 핵개발 시 필요한 희귀 광물인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희귀 광물이 특히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의 외교에 정성을 쏟고 개발 조건으로 광물 개발을 독점하는 현상에 한국도 아프리카나 외교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속. 북한은 희토류가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갖고 있죠. 전기차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반도체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남북 평화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아프리카 이거 이번 아프리카 48개국 다자 회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건 꼭 필요했어요. 한두 나라가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그 국가들과 다자 회담 이런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한꺼번에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담은 매우 획기적인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회담할 수 있어서 되게 성공적인 좋은 회담이라고 계획이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달 4일 윤 25개국 정상과 회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